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코치 정철아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스라이터에 불을 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인터넷 검색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계곡 살인 사건 아시지요? 그 가해자인 이은혜는 남편에게 8년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내용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후배는 50대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와 얘기를 하고 나면은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혼한 아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남 좋은 것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강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은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마약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력이라는 나쁜 습관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지요.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 스스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지배를 받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현상이 불안해질 때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작가이면서 미국 정신분석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이 영화 가스 등의 제목을 인용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거짓말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가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잘못 본 거야. 왜 어둡지 않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핀잔과 구박을 받고 나서는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어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스 등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바로 가스라이트라고 합니다.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또 스스로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여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여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가스라이트는 없을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가스라이트가 없을까요? 집에 가서는 절대 군주가 되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만 잘 들어. 이게 다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가스라이터를 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니까 너와 같이 살아주는 거야 라고 하며 남편이 아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동료 간, 상하 간 또는 CEO들이
종업원들에게 가스라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업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답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팀장님, 이 아이디어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팀장은 돼서 그 일은 내가 너보다 더잘 알아.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가스라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불신하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전번에도 실수했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가스라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너는 자율성이 부족해. 너는 디테일하지 못해. 너 학력도 좀 부족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보호자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도 가스라이터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일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면서 일 중심으로 정서적 소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 생사람 잡는 거야.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일을 잊은 척하거나 상대의 무능으로 몰아붙이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가스라이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하여서 지배욕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서 끼어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서답창, 즉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어야 하겠지요.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전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시입니다. 드러내기 경영 부행 코칭 활동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정직하게 팩트를 바라보게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긍정 심리 자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침묵하게 되어 있지요. 잘 듣고 긍정, 감사, 칭찬, 공감을 해주는 코칭 문화로 불가능을 가능성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VM을 하는 회사는 가스라이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오랜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질을 가르쳐 주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를 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기 경영, VM, 코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나와 가정, 그리고 기업과 고객이 행복하도록 안내하는 코칭 채널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여서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